2018년도 11월 5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아침장에 강하게 일단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주가가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지지를 잡고 주가가 상방으로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요. 자, 올라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뭐 아침장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개파락으로. 자, 개파락으로 빠졌는데 빠지고 난 다음에 꼬리를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 구간은요,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오늘 종합 주가가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때 수익 실현을 이제부터는 매수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이 났는데요. 자, 11월 5일 주식 전업 투자. 일단 먼저 회원님 수익률 올린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두 분이 있어서 먼저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손익이 50만 2천 원이고요. 기쁨님입니다. 또 오늘도 뭐 거의 136만 원 현재 수익이 나가지고 이번 달에만 벌써 1700만 원이 넘겠네요. 1700만 원이 이제 시작한 지한 달, 이번 달이 이제 한 달인데, 이번 달이 한 달인데, 한달 되기 전에 오늘 월요일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달에까지 하면 뭐한 2천만 원 가까이 잘하면 나올 것 같다. 이제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여성분이 아주 대단합니다. 50만 2천 원의 수익을 먼저 냈고요. 그 다음에 16만 1천 원 수익 냈고, 이것은 이제 오늘 수익 난 건데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장중 수익이 200만 원이 넘었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장중에 좀 빠졌잖아요. 종가 때 빠져가지고 오늘도 수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매매한 것만 66만 원 수익이고요. 홀딩 중인 수익까지 합하면 136만 원입니다. 라고 수익 축하합니다. 오케이, 잘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개미들 물량을 훑는 거다. 잘 견뎌냈고 내일장도 대박 내라. 파이팅. 그리고 제가 댓글 적었습니다. 자, 대단한 여성입니다. 매일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뭐 개눈 감추듯이 앉아가지고 먹으니 참 대단한 여성입니다. 자, 우리 기쁨님. 자, 일단 먼저 136만 원 수익 냈고요. 그 다음에 우주님, 지금 60 중반 되신 우리 우주님,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침장에 잠시 들어와가지고 49만 원 수익이 나서 직장 생활 하느냐고 그냥 한번 들어와가지고 수익 내고 49만 원딱 먹으니까 그냥 바로 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나간 상황에 이제 잠시 들어와서 먹은 거죠. 그래서 88만 9천 원, 자, 13만 6천 원, 2만 1,300 원, 24만 8천 원 해가지고 오늘 수익률이 49만 6천 원 수익이 났습니다. 아, 지금 60 중반 되신 우주님. 형님, 잘하셨어. 놓친 내가 이제 살맛 나갔네. 휴일에는 형수와 놀러도 다니고, 맛난 것도 사드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제가 덕담을 했습니다. 나우주님,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장중에 잠시 들어와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매일 이렇게 하루 왼종일 이렇게 달라붙으면 수익률 더날수 있죠. 자, 그래도 이 수익률이 어딥니까? 자, 나우주님, 지난주 금요일날이 370만 원인가 벌었죠? 370만 원 벌고, 금요일날인가 아마 370만 원 벌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너서클 회원님 해가지고, 자, 우주님이 오늘이 49만 원, 그 다음에 343만 원이네요. 지난주 금요일날입니다. 343만 원, 343만 원, 그리고 오늘은 49만 원.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잠시 잠시 들어와 가지고 이 수익을 내는 거 정말 쉬운 건 아니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요새 뭐 120, 저는 120년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들은 100세다 100세 사는 세상이다 그러지만 저는 이미 2년 전서부터 앞으로 10년만 있어봐라 국민들 평균 연령이 120년을 사는 세상이 올 것이고 거기서 또 한 몇 년만 지나면 이제는 돈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인 세상이 오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면은 이 세상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다. 자,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 5일째 이제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 직장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처럼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매일 돈도 버시고 나중에 이렇게 돈을 벌면 매일 이렇게 돈 벌잖아요. 지금 단 하루도 손실이 안 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그만두더라도 뭔가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이제 오늘 주식 증권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아침장에 시초가를 때려맞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죠. 자, 밀리는데 오늘 그 구간, 오늘 바닥은 그거는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가가 장중에 이제 오후 시간에 들어가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코스닥은 아직 상승세 죽지 않았습니다. 상승장 죽지 않았습니다. 자, 내일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오늘장에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올라와서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끝났는데요. 아직 전체적인 큰 흐름 하락장은 끝났지만 단기 상승장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아 마감 무역전쟁 해결 기대 급했나 일제히 반락했다라고 자 미중 무역전쟁 해결 기대감으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금열과는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렇게 말이 꼬이나 무역전쟁이 종결될 만큼 실질적 진전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확산되면서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요, 제가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 뭐 닷살딱이 없는 이야기고요. 미국장이 올라왔다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니까 당연하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고 닷살딱이 없는 쓰레기 지식이다. 쓰레기 증권 시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반도권을 주다가 종가가 끝나가지고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다 쓸데기 없는 거다. 당연하게 그냥 미국장이 상승장에 때려맞고 밀리는 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이야기 믿으십시오. 아직 하락장, 큰 하락장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단기 추세 상승장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올라올 때마다 반대 매매 지금 딸라당 하시는 분은 조금씩 끊어나가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어디까지 올라올 것인가 그러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그것은 제가
저희 카페에서 방송 리딩을 들으면 다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제 말 한마디가 다 돈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냥 단계단계마다 끊는 방법밖에 없죠. 얼마까지 올라가는 건 뻔하게 알고 있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양해 바랍니다. 자, 니온게이자 신문은 이번 주 6일에는 미국 중간선거, 7일, 8일에는 연방 FOMC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중국에 강경한 자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예상이 시장에서 우세해서 당분간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 요렇게 뭐 대부분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냥 때가 되면 다 올라갑니다. 지금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반등권,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 자, 코스피가 다시 2070선으로 밀렸다. 지난달 증시가 급락할 때 방어 매수에 나섰던 금융투자가 물량을 청산한 영향이다. 지난주 금요일날 3% 반등한 2100고지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는 다시 후퇴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팔자의 2080선 밑돌았다. 자, 2050까지 밀렸으나 막판 매수세에 힘입어 하락폭을 줄였다. 이 구간은요, 이 구간은 무조건 매수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면 이 구간은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구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막판 매수세에 힘입어 하락폭을 줄였다가 아니고 거기는 당연하게 매수 구간입니다. 매수 기관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뭘 하락폭을 줄여 줄이긴 당연한 거지. 자, 프로그램 매매에는 차익거래 463억원 순매도, 비차익거래 288억원 순매수로 전체 175억원이 아직은 매도가 우위다.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막 이거 헷갈리죠. 미치겠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때 되면 다 올라갑니다. 자, 기관과 자, 코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 이어갔다.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04억원, 811억원 물량을 쏟아냈지만 개인은 홀로 1838억원어치를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아주 똑똑합니다. 올라가는 장이니까 당연하게 매수, 똑똑한 개미들은 매수 들어갔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하는 코스피, 마녀의 달 부담과 전차의 부진이다. 자, 전차 뭔지 아시죠? 자동차. 자, 증시가 10월 급락할 때 방어에 매수에 나섰던 금융투자가 물량을 청산하면서 반등하던 코스피가 다시 2070으로 밀렸다. 애플 실적 부진으로 전자업종, 자동차 업종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코스피는 반등이 순탄하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다. 이건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전날 미국장이 하락했으니까 빠지는 거지 무슨 뭐 앉아가지고 애플 실적이 부진하고 그냥 그 구간이 올라오면은요 미국장은요 그냥 올라오면 때려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밀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 그러죠. 제가 누차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매일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여러분들 인식이 바뀔 것 같아서 제가 매일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8일 남았죠. 적극적인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반등하는 코스피의 매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투자전략 2팀장은 지수 조정기에 유입된 차익 매수의 경우 적극적인 청산으로 만기 부담으로 요인이 작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만기에 금융투자의 차익 매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결국 주식시장의 체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미중 판매 부진의 자동차 업종 먹구름, 아까 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믿지 마시라. 그럼 뭐 계속 빠져야지. 이런 이유로 미국장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장도 빠지고 미국장도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계속 빠져야지. 그렇잖아요. 애플 실적이 뭐 하루는 뭐 흑자였다가 그 다음날은 적자였다가 또 그 다음날은 흑자가 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최소한 분기로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뭐 주가가 빠져요? 빠지게 빼대면은 다 때려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올라오면 때려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밀린 거지. 하여튼 썩을 놈들 앉아가지고 저런 거 글 써가지고 개미들 마음이나 흔들어 놓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뉴스 이런 거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 더 볼까요? 싼 게 비지떡이다. 동전주 약 2년 새 반토막 났다. 이 동전주 여러분들 잘못 잡으시면은요 인생 패가 망신하고 감자당하고 상장 폐지당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의 코스닥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하고요 코스피는요 아직 급락장은, 이번 급락장의 하락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그렇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제 이야기는 당분간 상승장이다 라는 거,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저런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때되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내일장에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장에 코스피는 2008땡땡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요 정도만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넘어가야 2100포인트를 가는 겁니다. 요 정도만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를 넘어가야 내일장에 양봉으로 마감이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뭐 모르 가든 모르 가든 뭐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지나가면 어차피 다 올라가게 돼 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너무 잡스러운 저런 지식들, 쓰레기 지식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올바른 사람,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붉은 태양 저를 만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성공한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